반갑습니다. 광역보수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성분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 또 새로운 공용화석이 쪄서 지금 크리스탈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약 90% 크리스탈화가 된 옐로우 다이아몬드 계열인데 약간 연한 프리토트처럼 그린이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? 공룡의 머리, 요거는 눈 같아 보이고요. 자세히 보면, 요렇게 보니까 이제 공룡 같아 보일 겁니다. 머리 같아 보일 거예요. 요렇게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 들죠? 머리가 있고, 눈이 보이고, 눈. 자, 그 다음에, 요렇게 가서 이제 왼쪽으로 좀 돌려보니까, 예, 역시 공룡 같아 보이네. 요렇게 보니까. 자. 이건 SIC와 C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, C가 좀더 많은 것이라는 걸 조금 이따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크리스탈 갈수록 반짝임이 많은데요. 자, 이제 일단 투과도를 한번 볼게요. 와우. 노란색 계열이라는 게 느껴지죠? 야,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확실히 여기가 눈이고 머리 딱 보고 골격이 딱 보이네. 요입 부분도 보이고 방금 보셨잖아요. 딱 갈라진 게 보이네요. 이쪽도 야, 신기하네. 요 부분이 그죠? 좋습니다. 얘가 여기 있는 부분이 눈 부분이고요. 눈 부분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, 질량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자. 194. 0.65니까 194캐럿이네요. 194캐럿. 정말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맞나 또 확인해 볼까요? 네,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공룡 다이아몬드 공룡 화석. 공룡 화석이 다이아몬드가 된 것도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직접 확인해 볼게요. 자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이아몬드가 확실히 많네요. 그죠? 코는 여러 군데 다 찍어봐도, 눈 있는 쪽도, 입 있는 쪽도, 코 있는 쪽도, 네, 다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실제 다이아몬드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. 네. 정말 이쁩니다. 이것도 매우 독특한 공룡 화석이 쪄서 다이아몬드가 된것 같네요. 연구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.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 이 공룡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?